안녕하세요. 돈이 보이는 뉴스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MBN 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미국 은행의 시스템 위기가 진정되면서 네. 투심이 회복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고요. 우리 증시 역시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SVB 파산 여파가 조금씩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엄청난 하락장이 나왔던 전거래일입니다. 네. 매니저님이 소개해 주셨던 종목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IT센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SVB 파산 후폭풍으로 금선호 현상이 부각되면서 관련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하루 만에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15%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달릴까 말까에서 이제 돈이 보이는 뉴스로 이제 새롭게 이번 주부터 개편이 됐는데 개편하자마자 이틀 동안 시장은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월요일 같은 경우도 코스닥에 1,200개 종목이 빠졌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1,400개 넘는 종목들이 일제히 5에서 7% 이상 급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4% 이상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첫날 소개해드렸던 위메이드도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전일 시장 급락장에 소개해드렸던 ITC나 종목도 오후장 2시 이후부터 본격적인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요. 장중에 20% 이상의 강한 시세가 분출되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도 돌파를 했고 오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일 장 끝나자마자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그 관련해서 시간 내에서 5%대 반등 흐름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ITC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한국금거래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 통합 솔루션 관련해서 자회사를 두 곳이나 영위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꾸준한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특히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어떤 매크로 악재와 또 그리고 이제 미국의 또 이제 지역 은행들이 일제히 어떤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시장이 좀 크게 출렁거렸던 부분들의 반사 이익으로 금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에 하루 만에 20% 올라가면서 시세가 분출됐고 지금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매수가 위에 위치해 있고요. 수익률은 한 15% 정도 찍혔을 거라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당연히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익절 라인대로 좀 제시해드리고 다시 한번 좀 2차 목표가를 좀 설정해드리면은 일단 지금 익절 라인대는 4,500원 라인대 설정해드릴게요. 조금 타이트하게 전일에 이제 금 관련 종목들이 오후장까지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익절 라인대는 타이트하게 4,500원 라인대를 좀 설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5,150원 라인대 그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ITC의 2차 목표가는 5,1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돈이 보이는 뉴스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뉴스는요. 아무래도 이 뉴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오늘 열렸는데 관련해서 이제 핵심 뉴스와 또 그리고 키워드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이게 사실 2022년도에 주총 뉴스예요. 네. 3월 16일 날 주총이 있었고 이제 올해는 3월 15일 날 정기 주총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종희 삼성그룹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새로운 먹거리가 로봇과 메타버스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연내에 로봇과 메타버스를 구체적인 성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발표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는 메타버스와 로봇 관련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 올해 1월부터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분을 10% 투자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올해 로봇 관련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15일 날 정기 주총이 열렸고요. 주주들의 좀 반발이 굉장히 좀 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2022년도 주총 때 삼성전자의 가격이 한 7만 원대였고요. 지금은 이제 5만 9천 원까지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때 강조했던 로봇과 메타버스가 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실적으로 지금 이제 끝났고 정기 주총에서 나왔던 얘기가 연내에서 특히 로봇 관련돼서는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에서 웨어러블 로봇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요. 웨어러블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봇을 올해 또 연내에 또 출시를 목표로 두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어요.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 웨어러블 로봇뿐만 아니라 협동 로봇, 직교 로봇, 다양한 로봇 산업을 삼성전자가 좀 일찍 조기에 출시하겠다는 발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부터 또 로봇 관련 종목들의 좀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주 친화 정책으로 9조 8천억, 거의 10조 가까운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또 그리고 로봇과 메타버스 관련해서 작년에 언급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또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 관련 종목들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지켜볼
포인트다라고 판단돼서요. 이 뉴스를 첫 번째 뉴스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열렸던 삼성전자 주총에서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주주친화 정책과 함께 로봇과 메타버스에 대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또 한번 네. 이렇게 강조를 해줬는데요. 이러한 뉴스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 오늘 집중해볼까요? 네, 오늘 뭐 로봇 관련해서요. 이미 뭐 SPG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시세가 분출돼서요. 아직까지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인 종목 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유일 로보틱스 하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꼽히고 네.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유일 로보틱스인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어떤 포인트들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플라스틱 사출 제조, 자동화 장비를 뭐 글로벌 기업들에게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사출 제조 자동화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그리고 사용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주요 고객사가 LG 그룹 또 그리고 현대차 그룹 또 그리고 삼성 그룹 이 3대 국내 그 로봇 관련해서 가장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LG, 삼성, 현대의 주요 고객사, 1차 벤더사가 바로 유일 로보틱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LG 또 그리고 삼성 외에도 1,600개의 또 이제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산업과 또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장비의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일 로보틱스의 실적도 당연히 고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또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인 게 협동 로봇, 또 직교 로봇, 또 다관절 로봇, 또 말씀드렸던 웨어러블 로봇 관련된 산업용 로봇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작년에 삼성전자가 2030년 무인화 공장을 도입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도 유일 로보틱스가 가장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되었고요. 또 현대차 그룹에서 또 국내에 또 이제 로봇 관련된 부품 기업들을 지분 투자하겠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물론 감속기 관련 종목들도 움직였지만 유일 로보틱스도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산업용 로봇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플라스틱 사출 관련된 자동화 장비를 1,600개 기업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 어떤 확산세와 또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연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만큼 로봇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 로보틱스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의 확산과 함께 산업용 로봇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일 로보틱스를 네. 오늘 집중해보자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다른 뭐 SPG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는데 이제 방금 전에 방송 말씀드리면서 좀 시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현재가 부근도 충분히 1차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3만 원 이하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손절 라인 때는 2만 7천 원 라인 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2만 7천 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3만 3천 원 라인 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3만 3천 원, 돌파 시에 3만 6천 원 라인 때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돈이 보이는 뉴스 속에서 네. 첫 번째 종목은 유일 로보틱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는 3만 3천 원, 2차 목표가는 3만 6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결국에는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투자 안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삼성전자 관련된 어떤 투자 방안의 투자 안목에 우리가 굉장히 투자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나왔던 뉴스예요. 그래서 전장사업, 차로 눈을 돌린 삼성전자 그리고 앞으로 대규모 M&A보다는 오히려 자체 육성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NXP 관련해서 인수를 좀 사실상 포기하고 오히려 국내 DSP 사업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핵심 수혜주로 코아시아가 이제 묶이면서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들어갔고 오늘도 강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도요.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2042년까지 300조를 투자해서요. 기흥, 화성, 평택 그리고 이천을 연결하는 반도체 연결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2030년도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를 도약하는 과정에서 결국 DSP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요. 이 뉴스를 두 번째 뉴스로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번째 뉴스까지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뉴스 속에서 어떤 종목 선택해볼까요? 오늘 코아시아라는 종목이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었는데요. 코아시아의 후속주로 가온칩스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하면 또 삼성 파운드리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달릴까 말까해서 가온칩스를 매니저님이 소개를 해주셨었는데요. 그때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을 했었죠. 해 드릴 때마다 강하게 갔죠. 네, 그러면 가온칩스 지금은 어떤 포인트들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가온칩스는 제가 달릴까 말까 예전 방송에서 정말 많이 소개해드렸고 그때마다 20에서 30% 이상의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었던 종목이 바로 가온칩스입니다. DSP, 디자인 파트너사의 대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2012년도에 설립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위탁 생산 업체, 파운드리 업체와 팹리스 업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DSP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국내에 상장된 기업 중에 3개 기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가온칩스 이 3개 기업만이 사실 DSP 관련해서 국내에 상장된 기업이다 보니까 이 3개 기업이 결국 반도체의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사실 이제 매출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삼성이 집중하고 있는 모든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이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차량용 반도체에 집중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가온칩스의 매출 비중을 보면은 차량용 반도체 매출 비중이 61.4%가 되고요. 또 이제 최근에 챗GPT 관련해서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들썩거렸었는데 AI 반도체 매출 비중이 14.5%가 됩니다. 그 외에 삼성전자가 스마트싱스 사물 인터넷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 사물 인터넷 매출 비중이 한 4% 정도가 되고요. 또 이제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안 관련된 매출 비중이 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온칩스는 결국 지금 삼성이 집중하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쪽에 지금 역량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 설계 관련해서 90% 이상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ARM 관련해서도 최대 수혜주가 바로 가온칩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21개사의 파트너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중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베스트 파트너사로 선정된 기업이 바로 가온칩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ARM을 인수하든 하지 않든 간에 결국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를 도약하는 과정에서 또 차량용 반도체에 집중했을 때 결국 가온칩스를 비롯한 DSP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다고 좀 판단돼서요.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가온칩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DSP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온칩스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국내 팹리스 고객사 중에서 가장 많이 확보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가온칩스 이렇게 코아시아가 엄청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데 가온칩스는 매수 시점과 목표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땡큐인 게 최근에 시장이 조정 흐름이 나와졌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IT 종목들이 고점 대비 20% 이상의 하락이 나와졌는데 가온칩스도 마찬가지로 또 고점 대비 MDD 거의 30% 가까운 가파른 조정 흐름이 나와졌습니다. 결국 가온칩스의 어떤 밸류와 모멘텀은 여전히 현저하게 좋은데 시장 여파로 매크로적인 악재로 조정 흐름이 나와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22,0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22,5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26,900원 라인대 돌파 시에 29,300원 직전 고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돈이 보이는 두 번째 뉴스 속에서는 가온칩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1차 목표가 26,900원, 2차 목표가는 29,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돈이 보이는 뉴스 매니저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매니저님이 창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SBB 사태 일시적인 어떤 단기 노이즈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매크로적인 악재로 조정이 나왔을 때 줍줍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전일 녹화 영상 올려놨으니까 MBN골드 사이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김준호 매니저라고 검색하셔서 전일 녹화 영상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참고하셔서 많은 투자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님과 함께 돈이 보이는 뉴스 알아봤습니다.